이번 주제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 매출 및 직원 수 순위입니다. 우선 공시대상 기업 집단 매출 요약을 보시죠. 2위는 현대자동차로 285조 원을, 삼성이 358조 원으로 1위를 기록합니다. 다음은 공시대상 기업 집단 매출을 시간순으로 보시죠. 삼성그룹은 최근 24년간 단 한 차례도 1위를 내준 적이 없는 대한민국 1등 기업입니다. 2000년 초 삼성, LG, 현대차, SK 순으로 랭킹에 오릅니다. 롯데와 신세계가 유통그룹 중 상위권에 오릅니다. 2021년 쿠팡이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최초 지정되어 상위권의 단숨에 오릅니다. 지난 24년간 대규모 기업 집단은 끊임없이 순위를 바꿔가며 대한민국의 성장의 한 축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요 기업의 직원 수 순위를 보시죠. 단위는 명입니다. 출처는 국민연금이며 일부 기업은 제외하였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순으로 국내 직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쿠팡은 쿠팡과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합산 직원 수를 표시하였습니다. 2020년 중반부터 쿠팡은 이마트와 홈플러스를 제치고 4위에 오릅니다. 직접 고용률이 높은 스타벅스도 상위권에 랭킹합니다.